네,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로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유류세 인하 말씀드리기 전에 방역지원금 작년 12월에 100만 원, 올해 3월에 300만 원 못 받으신 분들 네. 제가 중기부에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요.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나왔지 하고 이의를 신청하실 분들이 네. 있거든요. 이의 신청이 다음 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나왔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탈락했다. 또는 정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상이 못 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꼭 이의 신청하셔서 네. 저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계속 이의 신청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지금 네네.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유류세 네.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그렇죠. 사실 휘발유가 막 2,200원 안팎, 경유가 2,100원 안팎까지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20% 인하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리터당 휘발유 기준으로는 164원, 경유는 116원이 인하됐었는데 너무 뛰니까 유류세 인하해줘도 효과가 확 반감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에서 30%로 5월 달부터 7월 달. 그래서 이제 이게 5월부터 적용되니까 4월 달에는 기름값도 너무 비싸니까 좀 차량 운행을 최소화했다가 그쵸. 조금만 넣어서 단거리만 다니다 꼭 필요한 네네. 5월 달에 기름을 넣으면 이제 30% 이내에 되는데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247원. 네. 그다음에 경유 기준 리터당 114원이나 인하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리터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네. 휘발유는 24,700원, 경유는 17,400원이라고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 운영하신 분들 유류보조금을 받습니다. 화물차 네. 이상. 근데 유류보조금이 유류세하고 연동돼가지고 유류세가 인하되면 유류보조금도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경유차 운영하시던 분들이 예전에 막 1,000원, 1,500원 이하 있다가 지금 2,000원이 넘어가니까 그쵸. 엄청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 막 기자회견도 하고 살려달라고 호소됐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5월부터 7월까지 경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리터당 1,850원 이상을 상승한다. 그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데 최대치는 리터당 183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역시 유류세이나 함께 우리 영업용 차량 기사님들에게는 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좀 덜 되실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년도에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윤 당선자가 이제 공약으로 이런 공약을 제시를 했어요.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겠다. 네. 차등 조정 제도가 이제 노동계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부활이 되면 34년 만에 부활한다고 알고 예. 있는데 관련해서 좀 내용을 짚어주시죠. 최초에 한 1년 정도 네. 시행하고 그 후로 사실상 폐기된 제도입니다. 결국 지역별이나 업종별로 차등을 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최저임금은 사실 말 그대로 정말 최저치의 임금이고 그쵸? 최저의 인간 생활을 보장해주는 수준인데 거기서 차등한다는 것은 올린다는 말이 아니라 더 낮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어떤 지역분들은 더 서럽게 더 힘들게 어떤 업종은 더 열악하게 살아라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 이건 허용을 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긴 하지만 저는 이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최저임금 차등하는 사실 생활 속에서 이미 적용돼 있는데 지금 시급 9,160원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적용받는 데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카페라든지 편의점 알바하는 분들은 이미 이걸 적용받고 있고요. 네. 가장 쉬운 예로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분이라 서빙하는 이제 어머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거기는 그 최저임금으로 아무도 일을 못합니다. 너무 고되니까. 그래서 또 식당은 식당대로 최저임금이 250만 원 안팎으로 책정돼 있고요. 건설 노동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흔히 많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노가다라고 했던 그렇죠. 거, 일용직 노동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거기도 이미 최저임금선이 250에서 300 안팎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업종별로는 일정에 차등화가 되어 있는데 네.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차등화는 이 9,160원도 너무 많다. 그러니까 더 줄여버렸다는 식인데 네. 당연히 논란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코로나 노믹스 이걸 다루는 것은 소상공인들이나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9,160원도 부담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차등을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노동하는 인간이나 우리 청년들의 가치를 그렇게 깎기보다는 네.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가진 업종에는 정부가 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다음에 그 영세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본사나 대기업들이 네.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 이렇게 네. 지금 제안드려 봅니다. 사실 뭐 업종별로 나누는 기준 자체도 사실 모호할 것 같고요. 상대적 박탈감도 네,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 통합 시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걸로 막 분열하고 그쵸. 갈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줄어든 것 중 하나. 우리 안진곤 소장님 어떻게 회식 좋아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저는 회식 많이 하는데 네. 일단 후배들, 네네. 우리 후배님들을 만나보니까 확실히 네. 2030세대 회식을 좋아하지 않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회식이라는 것은 강요하거나 네. 또 해도 술은 강요하는 문화는 확실히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일상회복이 됐을 때 직장 회식이 부활될지에 대해서 이제 종종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관련 네, 이야기 해주시죠. 예. 코로나 끝나면 이제 곧 있으면 뭐 엔데믹이 곧 선포될 것 같고 사실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풀리고 인원제한도 풀릴 것 같은데요. 뭐라고 싶느냐 물어봤을 때 네. 이제 술과 관련이나 회식 관련 친구와 술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답은 43%인데 직장 회식은 33%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벗들하고 저녁 있는 삶,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저녁 있는 삶, 주말 있는 삶은 선호하지만 회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선후배 직장인들이 위계 문화 연장으로 돼서 아직도 피곤하게 하는 문화가 남아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33%니까 3분의 2가 회식은 선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계속 술 따르는 문화, 네. 봉건적으로 업무에서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회식 가가지고 스트레스 주는 문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편안한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녁이나 주말에 만나는 것처럼 회식 문화도 바꾸고 꼭 술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스포츠라든지 문화 예술 관람을 하면 그러면 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화를 하는 게 맞고 우리 문화도 바꾸자.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한 게 사실 그동안 지금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 문화 예술계들, 그다음 스포츠도 너무 힘들었는데 네. 이참에 술이 아닌 회식, 문화 예술 스포츠 함께하는 회식 문화로 하고 서로 부담 주지 않는 회식으로 해서 중소상공인 내수경제도 살리고 직장인들의 만족도를 올리는 거로 이렇게 문화를 좀 바꾸자 네. 이런 시도를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뭐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 회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음주에 예전에는 국한된 것이었는데 네. 이제는 뭐 문화, 뭐 스포츠 이렇게 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회식의 문화가 변화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